3옥타 부자민 부산점. 퇴근 시간에 맞춰서 서울에서 왔다. 퇴근을 안 하고. 퇴근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퇴근을 안 하고 있다. 하이, 하이. 여보세요? 야, 뭐 아직 퇴근 안 하냐? 아직 해야죠. 9시 반인데? 네, 한 수업이, 수업하고 있나? 하이, 하이. 안녕하세요. 야, 왜 아직도 퇴근을 안 해? 아, 저 잔업 좀 나와서. 아, 내가 올 줄 알고 일하는 척을 하는 것 같다. 밥은 먹었어? 아, 저 아까 국밥 좀 먹었습니다. 역시 일단, 부산은 국밥. 부자르긴 합니다. 아, 그래. 일단 알았다. 가자, 가자, 가자. 퇴근을 하자는데 지랄을 한다. 가자. 연습실 불 껐나 봐. 연습실이요? 어, 나 불 껐는데. 퇴근 가자 이제. Let's go home. 숙소로 가는 길이다. Let's go! 추위를 멜리지 마로 타네. Let's go! 야, 너네 뭐 그래도 오랜만에 왔는데 뭐 먹을래? 그렇죠. 얼마 전에 밥 먹었죠? 민준이 2시간 전에 밥 먹었죠? 방금 전에 국밥을 먹었다고 했다. 너 집으로 안 가고 먹고 가도 돼? 괜찮습니다. 그래, 그럼 야, 택시비 챙겨. 괜찮다는 게 간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모르겠다. 민주야, 네가 알아서 네. 시켜, 네. 시켜. 형 카드로 계산할 테니까 지금 시키면은 뭐 마크 도착하겠지. 밥 먹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괜찮습니다. 밥 먹을 수 있어. 이야기나 하는 거지. 타가라.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는다. 야, 음식 왔다. 야, 음식 받아. 싸가지 없는 새끼들. 대신 받아달라고 한다. 잽싸게 기어 나온다. 뭐를 졸라게 많이 시켰다. 비빔국수를 잘 못 비벼서 내가 대신 비벼줬다. 방금 전에 밥을 먹었다 그러더니 진짜 열심히 먹는다.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쓸데없는 질문을 한다. 땀구멍은 원래 아예 없어. 땀구멍, 면도 쓸데없는 질문을 한다. 말 시켜가지고 대답했는데 족발이 없어. 눈치를 챘다. 뭘까요? 드디어 족발을 다 먹었다. 아, 야, 뭐지? 뭘 시킨 거야? 저 그 뭐냐, 물회하고 그냥 회가 됐다. 다 먹었더니 회가 왔다. 이것저것 뭔가 부속이 많이 왔나 봐. 부속이 온 게 아니라 회가 졸라 많이 왔다. 아니, 두 시간 전에 밥을 먹고 족발을 먹고 뭘 두 개 시켰어, 무대를? 아주 죽일 듯이 쳐다본다. 뭔 또 쓸데없는 말을 하려고 쳐다보다가 할 말이 없는지 아무 말도 안 한다. 필요 없잖아. 고맙죠.
흔들리는 날이잖아. 그건 그렇죠. 아니 뭐가 또 왔다. 경기를 일으킨다. 배달이 무섭다. 배달이 무서워. 아니 회를 다 먹고 치킨을 또 먹는다. 매운맛 아니지? 순한 맛이야. 여기 있는 거 밥 넣어서 비벼 먹어. 밥 그거까지 먹어야 될 거 아니야? 그거까지 먹어. 밥을 비벼 먹는 건 아니라고 한다. 날이 밝았다. 출근 준비? 너도 치킨 먹었어? 아, 네, 치킨에다가 밥 한 끼 먹었습니다. 아, 그래? 알았어. 나 어제 막내가 밥을 안 먹는다 그랬는데. 네. 아침에 치킨이랑. 오, 숨 쉬어. 머리에 물음표가 뜬다. 이런. 다이어트 중이라고 계란을 먹는다. 야, 쓰레기통 통째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? 쓰레기통으로? 여기에 이제 국밥 하나 딱 먹어. 아니 삶은 달걀을 먹으면서 국밥 얘기를 한다. 국밥 하나에 밥 두 그릇. 이모 공깃밥 추가요. 예행 연습을 한다. 삼겹살 먹었다. 아니 먹으면서 갑자기 웬 삼겹살 얘기를. 진짜 삼겹살. 아 고기 안 꺼먹으면 되는 거 같은데. 코로나 때 눈만 했죠. 고기를 안 먹은 지 오래됐다고 갑자기 니 줄을 깐다. 진하게 되는, 진하게 되는 건데 어. 계속 풀려요. 학생들 피드백을 해줬다. 하면서 여기가 계속 이게 풀리려고요. 위치를 잘못 잡아서 위치 수정을 해줬다. 올라가면 이가 많이 닫혀요. 를 이런 거 있잖아요. 알 발음은 무조건 혀가 훑어. 라 이런 식으로. 근데 으 발음은 열고 나와야 돼. 예를 들어 네버엔딩 스토리가 있어. 근데 일반인들이 왜 만나게 되는 여기를 힘드냐면은 닫힌 입만 생각해. 만나게 되는 이래. 네. 으 발음은 열고 나와야 돼. 만나게 되는 이해돼? 네. 는 이렇게 막아도 가능한 거야. 너뭘 사갖고 퇴근 시간이다. 아 알았다. 야, 퇴근하자. 퇴근 시간이 다 됐는데 밥을 산다. 삼겹살? 얘 밥 먹는다는데? 아니 정신이 나간 것 같다. 민준 삼겹살? 네? 삼겹살? 아 좋죠. 어이가 없다.